네,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.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지금 뭐 코로나가 너무 크게 유행을 해서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광복절 집회 이후에도 이 방역과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쪽도 그런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전형적인 이 혹세무민이고 고의적인 그 방역 방해 행위고 이 공동체 방해 행위로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이런 식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현재 방역 지침이나 방역 망원으로 실제로 만들 그 방역을 철저하게 해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? 예, 그 지금 방역 당국의 노력이 우선은 뭐 우선적으로 추진될 내용입니다만. 그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는 가짜뉴스, 지금 음모론까지 가세한 가짜뉴스. 두 번째는 방역 지침 위반 행위.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보시면 뭐 북한으로 가려고 뭐 정부가 북한으로 가려고 계획을 한다. 교회에다가 바이러스균을 갖다 부었다. 뭐 바이러스 사건을 핑계 삼아서 재구속을 시키려고 한다.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. 멀쩡한 사람을 양성 환자로 만들고 있다. 이런 적 있습니까?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. 그다음에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표적 삼아서 사회에서 교회를 매장시키려고 한다. 이거는 아주 나쁜 시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교회와 정부가 교회와 종교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고 동시에 또 적대적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난 24일에 한국 기독교 원로 모임에서 정광훈 목사는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된다. 스스로 기독교인을 포기한 차교 집단이 불가하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단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미 그 내부에서도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 다 잘 아시죠? 예.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. 지금 8월 16일 날 나온 그 가짜뉴스인데요. 인천공항에서 우한 주민들을 무제한 풀어줘서 들이닥치는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국내 입국자 현황은 내국인 13명이고 중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.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 겁니다. 역학조사 부릉산에 대해 뭐 다 아실 겁니다. 워낙 크게 보도가 나서요. 병원에서 탈출을 했죠.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화도 안 받고 검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. 그뿐이 아니라 참석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고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. 차관님 사실이죠? 네. 그렇습니다. 지금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지금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논의 중이시죠? 예, 내부검토하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3단계로 가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지침을 지키지 않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번 볼까요?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. 의료진들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다. 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태는 갑질입니다. 보시면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너희도 검사받고 걸려봐라 이러면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은 적도 있고 침을 뱉기도 하고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들입니다. 지금 의료진들 이야기가 대화가 안 된다,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진에 대한 갑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옮기기도 참 곤란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. 뭐 삼계탕 뼈도 발라줘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를 끼친 부분은 물론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? 예. 그다음에 네. 이런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. 그 내용,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이 방역 지침 위반이나 일탈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구상에 대해서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그리고, 시간이 다 됩니다. 그리고, 지금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이 세력들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, 제가 집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관계를 끊고 지금
방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마치겠습니다.